모두들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왜요? 네, 괜찮아요. 네. 갑자기 왜? 뜬금없이. 네, 여러분들이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었고요. 영화 제목입니다. 이렇게 제목만 들어도 좀 괜찮아질 것 같은 영화 모두들 괜찮아요는 도무지 상태가 괜찮지 않은 가족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좋아지는 그런 과정을 좀 따뜻하게 그려낸 영화인데요. 이렇게 요즘 참 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모두들 괜찮아요는 그런 영화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박종훈 씨 소식 보신 후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가족 사진을 찍고 있네요. 자, 그런데 갑자기 도끼를 찾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이길래 그럴까요? 프란체스카 가족은 아니고 그렇다고 조용한 가족도 아닌 것 같은데 가족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액자에 낀 가족. 정말 코미디야. 사랑의 가족. 코미디언이야. 정말 웃겨.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사는 게 때로는 지긋지긋할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백수 남편과 친애 아버지 그리고 또 어른스러운 아들을 거느린 한 주부의 애환을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영화 모두들 괜찮아요의 출연자들인데요. 가족이 얼마나 이상하길래 괜찮냐고 물을까요? 이순재 씨의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친절한 여자죠. 쪼잔하기는. 그나마 김호정 씨가 가장 정상적입니다. 이 사람은 그 남편입니다. 가정적이고 믿음직스러우며 좋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아빠. 그럼 이 가족을 소개하고 있는 이순재 씨는 어떨까요? 대접 잘 받고 갑니다.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집으로 가겠습니다. 가족이 아니죠. 가족입니다. 첫 만남에 가출하는 친해 노인이었죠.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아버지 역을 맡은 이순재 씨는 20여 년 만에 영화에 출연하는 것이었는데요. 한치 씨름의 영화를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참 잘 나갔던 때였는데. 네, 그때와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이때는 사실은 그 제일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필름이었거든요. 감독의 에너지 세 번만 내면 그 배우는 똥 배우예요. 감독 똥 배우고 똥 감독이고. 네. 저 공중변사에 화장실 돌릴 때 줄줄줄 돌리고 앉았느냐. 5번, 6번 그 롱테이크도 아주 계속해서 하더라고. 근데 제작자가 왔으면 한마디도 군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 대단히 완성도 있게 소위 말하면 정밀하게 영화를 찍고 있다. 이순재 선생님 NG 좀 많이 내셨나요? 거의 안 내셨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 이순재 씨 NG 얼마나 내셨나 궁금해졌는데요. 웃음 때문에 한 번에 NG를 낸 게 있고 그러니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런 거 정말 출연료로 환급받아야 돼. 내가 졌다. 그 사람 되시질 않아. 네? 자, 본격적인 영화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부터 공개할 얘기는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할 내용입니다. 남자들은 뭐가 들었나? 뭐가 들긴 7년째 백수인 이 남자가 들었죠. 게다가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온다는 개털. 하나뿐인 아들은 엉뚱하게도 남편만 닮아갑니다. 아, 성민경. 정말 애물단지 남자 3명과 사는 여자의 생활 정말 엄청나겠죠. 아마 그 중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건 대한민국이 안 되는 게 어딨냐며 허허 날 안 되겠니? 를 외치는 죄송합니다. 저 인간 남편이었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실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백두생은 없으셨습니까? 저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또 선택해서 이렇게 그 백수 생활을 이렇게 즐겨본 적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산 적도 많고요. 이래저래 뭐 아무튼 백수 생활은 참 이렇게 돌을 닦는 마음처럼 편안해지고 딱 좋습니다. 살기. 네, 김인석 씨의 캐릭터 설명처럼 남편이 이 모양이다 보니 김호정 씨 정말 하루하루를 자양강장제를 먹지 않고선 살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이런 데도 살만할까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지요. 그리고 사실 이 민경이도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인생이 이렇게 꼬일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개인적으로도 그 영화 감독들의 와이프들하고 친구가 있는데 사는 게 너무나 치열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얘긴데 우리 민경이를 좀 네, 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이들 가족이 보여주는 엉뚱한 일상이 참 애틋하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건 아마도 가족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괜찮아? 나 아무래도 그래서 묻게 되는 거겠죠? 때론 믿지만 그래도 모두들 괜찮아요? 라고 말이죠.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자문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도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요즘 괜찮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잠을 못 자가지고 또 집에도 인사도 해야 되고 얼마 전에 감기를 너무 심하게 앓았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극복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지 괜찮아 좀 보려고요. 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괜찮도록 노력하려고. 스타트데이 여러분 모두들 괜찮아보시면요 모두들 괜찮아지실 겁니다. 너무 안 맞죠? Everybody, okay?